예. 너 말이다. 한석훈이랑 아버지랑 어때? 잘 지내니? 우리 아빠랑 오빠요? 찰떡궁합이죠, 두 사람은. 아, 그 만둣집 영감 말고. 엄마는? 아, 만둣집 영감이 뭐야, 만둣집 영감이. 사돈인데. 사돈은 무슨... 허락해놓고 또 딴소리? 아유, 알았어, 알았어. 너 시끄럽고. 너희 아빠 말고 진짜 아버지랑 잘 지내니? 뭐 틀어져서 집 나가고 그러지 않았어? 오빠가 진짜 아버지가 있었어요? 아니 얘가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야. 진짜 아버지 찾았잖아. 한글 형이 아버지 찾았어? 가게 가도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. 아니 이것들이 나보다 더 몰라. 넌 너희 집이랑 연락도 안 하고 사니? 네. 어머니한테 허락받기 전까지는 절대 연락 안 하기로 맹세했거든요. 별 쓸데없는 맹세도 다 있네. 예. 내가 허락했으니까 이제 자주자주 드나들어. 그래서 한석훈이랑 그 아버지랑 어떻게 잘 지내나 보고. 진짜 자주 드나들어도 돼요? 그래.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세요, 우리 오빠 이래? 어? 아, 궁금해서. 진짜 아버지도 찾았다니까. 아유, 내가 할게, 신우야. 아유, 아니에요, 제가 할게요. 근데 왜 이불을 하나 더 깔아? 오늘은 아버지하고 같이 자려고요. 어?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같이 자면서 저 어렸을 때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그래서요. 할 얘기도 별로 없어. 좋은 시간도 별로 없었고. 아직 안 드셨네요. 나중에 먹지 뭐. 저 주세요. 제가 먹을게요. 단 거 싫어하잖아. 저 주려고 사신 거잖아요. 아버지 생각하면서 먹을게요. 저한테 서운하셨죠? 제가 기억이 뒤섞이는 바람에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. 저도 알아요. 죄송해요. 난 그래도 싸.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걸 어린 자식한테 불고. 인간도 아니었지. 신우야, 혼자 힘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고맙다. 죽기 전에 너 결혼하는 것만 보면 난 더 바랄 게 없어.